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의 거의 결정판,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쭉 현재 상황이랑 추후에 이 벌어졌었던 일들 중에 유대인, 아랍 문화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봤으니까, 이전의 중동 전쟁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거를 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 요거 책한 번씩 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요책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팅. 자, 중동전쟁 우리가 생각했을 때총 1, 2, 3, 4차가 있습니다. 그럼 1차부터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은 정립하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중동전쟁은 1948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졌고, 이거는 이스라엘 건국전쟁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 예. 원래 전쟁 준비는 다돼 있었어요. 아랍 국가들은 건국하면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건국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문제는 팔레스타인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두 가지 문제야. 네. 여기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 기독교 국가 세워지느냐. 너네 뭔데 이거 세워?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저 자기들 이 얘기하면 말 갖고 꼬투리 잡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해? 유대인 문제만 해도 수십 개국이 걸려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세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터전도 쫓겨나서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런데 주변 아랍 국가들이 공격한 거는 이스라엘을 치는 거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거랑 네, 별개다. 완전 별개였어요. 예. 당시 팔레스타인 부대도 있었는데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싸우겠다,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 네. 오지도 마, 들어오지도 마, 그냥 니넨 저쪽에 가 빠져.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어떤 국가들이 이스라엘 쪽을 친 건가요? 그땐 다 쳤죠.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라크. 이집트, 아, 저 완전 요르단. 그러니까 총출동이네요. 총출동했어요. 총출동했는데, 사실 이 전쟁이 제일 위험한 전쟁이었죠. 1, 2, 3, 4차 중에서 제일 위험한 가장.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준비도 안돼 있었고, 예. 약간 과장된 건 있지만 준비는 안돼 있었고, 진짜 문제는, 근데 유대인들이 무섭긴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기는 군대도 제대로 없어. 예, 제대로 준비가 안돼 그럼 있어. 보통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총격전을 싸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벤구리온이나 이스라엘 공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라 군벌들이란 말이에요. 뭐 하가나, 뭐 팔마, 막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군벌들 세상이 될 거다. 그러면 나라를 세우면 뭐 하냐? 이게 만약에 군사 독재로 가버리면 예,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다. 그래서 전쟁 나기도 전에 군부 제재부터 들어가요. 와, 대단해. 지금 뭐, 그 1차 중동전 나온 얘기 보면 또 약간 이스라엘 또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뭐 처절하지. 프랭크 시나트라가 정찰기 프랭크 몰고 가는데 저기서 전투기가 오니까 기관단총으로 몇발 쏘더니 집어던지고 죽는다 이러고 죽고 막 이렇게 나오게 영화는 만들어놨는데, 네. 사실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전쟁 날면 군부 독재로 간다. 그러면 군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러면 지금 당장 싸우자가 아니라 내부 단속을 먼저 아니, 한 거예요. 당장 쳐들어왔는데도 이걸 먼저 한다. 이거를 같이 해요. 그게 그치? 여튼 와,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집트군이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0km도 안 그렇죠. 돼요. 거기 오는데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흩어져 있어요. 일부러 남부 방어사령부도 제대로 안 만들고 군단도 안 만들어주고 그 정착촌에 보호도 안 해줬습니다. 그랬던 이번에 그 하마스처럼 이집트 군대가 정착전 사냥을 흩어진 거예요. 네. 일부러 깔아놓은 거야, 그렇게. 아, 그러면서 최대한 올라오는 걸 약간 시간을 시간 지연시키고. 걸고 통합사령부는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상황 봐서 투입하려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굉장히 준비 안된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준비가 더잘돼 있었어요. 모든 첩보원 동원해서 마을 지리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준비할 건 하고, 네. 뭐 볼펜 갖고 싸우라 그래도 할수 없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 볼펜 갖고 싸워. 그리고 볼펜 갖고 싸워도 2시간 내에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작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 능력에서 이 준비한 아랍국들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군부들이 이렇게 되는 거를 방어하면서도 바깥에서 아랍권 국가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가 그러니까 되면서 지금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전쟁한다는 말은 10가지를 다 생각하고 돌렸어요. 예. 그러는데, 어쨌든 기회는 기회지. 우리가 지금 이겼으니까 하는 말이지. 네. 졌으면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고. 자, 그럼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1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방어를 완전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방어 성공이 아니라 1, 2단계가 있는데 예. 2단계는 공격으로 나갔어요. 아, 일단 처음에 맞고 2단계로 공격까지 나가서 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네. 아.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당시 군대가 엉망이었어요. 그 다른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집트 군대가 그나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니림이라고 유명한 정착촌 들어가서 뭐 니림이라는 그럼 지역이죠? 키부츠죠. 키부츠. 어, 네, 니림. 이번에 하마스가 오토바이 몰고 가서 학살한 게 키부츠. 키부츠. 예. 거기를 일개 대대가 탱크 비행기까지 몰고 들어갔는데 네. 함락을 못 시켰어요. 아, 거기를 못 뚫고 나왔다. 이번에 하마스가 한 20명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대학살을 하고 나왔다. 네네네. 동네를 예. 일개 대대가 탱크까지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못 차고 나왔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많은 병력이 갔는데 일단 이집트 병사들이 훈련이 너무 안 되고 싸울 마음도 없고 어... 심지어는 전투하러 가는데 훈련이라고 그러고 데려갔대. 아, 뭐야? 훈련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갔더니 실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 총하고 자기 편 포에 맞은 애들이 절반이고. 아이고. 그 사실 일개 대대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 전사자가 50명이 안 돼요. 어... 안 싸웠다는 거죠. 아... 뭐 탱크가 들어가는데 엄호도 안 해주고 뭐 처음에는 폭격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보병을 먼저 집어넣고 폭격을 하니까 아군한테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이집트 애들이 안 나왔어. 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탱크를 집어넣은 것 같아. 네가 가라. 예예예. 예, 예. 밀고 근데, 가라. 예, 근데 그게 또 장갑차 비슷한 탱크였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뭐 화염병에 깨지고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그냥 안 가.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싸웠는데 전사자 50명 탱크 두 대인가 5대 파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병력이 손에만 있고. 네, 매가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렇게.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지구상에서 다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땅 따먹게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아,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을 왜 모욕하느냐. 뭐 나가라. 네. 말은 그렇게 진심일 거예요. 근데 나가서 싸워라. 근데 내가 싸워야 돼?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죠. 어. 네. 그리고 군대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훈련이에요. 팀워크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정찰도 안 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공격 지점도 안 잡아. 예. 밥은 안 와. 심지어 일선 중대장은 지도도 없어. 가자고요. 가다가 애 붙잡고. 네. 저기 여기 마을이 어디 있냐? 저쪽에 있습니다. 얘를 믿어야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가 자기는 유대인 아니라고 베두인이라고 그래. 베두인이면 믿어야 돼, 근데. 모르죠. 유대인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예. 베두인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갔다가 그건 이건 이러니까 막 하루 종일 딴 데 가고 난장판이었어요, 진짜. 그럼 결국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 방어를 하고 공격까지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멈춘 건가요? 그냥 누가 아 이제 그만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중재를 한 건지 결국 유엔의 제재가 아 유엔 쪽에서 그만해라 네 들어오고 어쩌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전쟁에서 이기고 외교에서 진다. 뭐 그런 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이한 게 항상 피해자만 있어요. 승자는 없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 남탓. 어. 그게 당신한테 진 게 아니야. 우리 네. 미국 때문에 진 거야. 아, 진 거야. 당신 때문에 진 게 아니야. 우리가 유엔 때문에 양보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 사람이나 다 남 탓을 해요,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 탓이라고 하지만 국제 관계가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다들 마음이 편치 않고 다 피해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피해 의식 없는 거 같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이번에 유엔에서 아, 예. 사무총장이랑 아주 대놓고 설전을 벌이고 난리도 아니던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 뺏은 땅 피로 뺏은 땅 돌려줘 이기면 나가라고 그래. 왜 우리 보고 그래. 니네는 안 그랬어. 뭐 로마는 좀 얘 내가 갑자기 이스라엘 변호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 있잖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실 아랍도 정복 국가였고 네. 그리고 여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오스만 제국화에서 네. 아라비아 이쪽은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여기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민족별로 모여서 네, 그때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냥 뭐 유목하고 댕기고 그래서 네. 국가를 만들려니까 이게 만들어지냐고. 시리아도 지금 내전, 레바논도 내전, 요르단 하나 그죠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밑에 해요. 요르단 안 가도 원래 사우디에서 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르단 갔었는데 가니까 뭐 딴 세상 같아. 이집트 있다가 요르단 가니까 예. 여긴 나라구나라는 생각. 아, 그래요? 이집트보다 요르단이? 아, 이집트는 정말 피라미드 있고 뭐 한데 가보면 이게 뭔가 좀 하여간
이게 뭐가 막 간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진짜. 근데 요르단 딱 가면 70년 초반 우리나라 같아요. 아. 갔던 분이 다 그래. 내가 이게 독재를 찬양한 게 처음인 것 같다. 여기 군기가 쫙 잡혀있어. 길도 차도 좀 뚫려있고. 차선 따라가고, 도로에 청소도 돼 있고, 예. 사람 사는 데 같아. 한국 사람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르단도 언론자유 문제 좀 심각하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요르단 오면 그래도 이게 낫지 않냐. 그래도 여기는 좀 뭔가 좀 살만하다. 자 어쨌든 그러면 1차 중동전쟁은 48년에 발발을 했고 이스라엘 건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저는 완전 승리라고 승리. 보고요. 네. 거기에서 피해자는 이집트나 뭐 다른 아랍 국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대략 반 정도로 유엔에서 분할해서 해줬는데 이 가자랑 서안만 빼고는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은 4개 중에서 두 개만 남았고 네. 두 개가 저기 가자는 이집트, 서안 지구는 요르단이 점령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 네. 그럼 난민만 왕창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망한 나라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사실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팔레스타인. 희한하게. 그렇죠. 이집트랑 요르단은 오히려 영토를 넓히는. 넓히고. 네. 팔레스타인만 불쌍하게 돼. 팔레스타인만 불쌍하게.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는 모든 문제의 최악의 근원이에요. 아, 스타트가 여기라고 네. 박사님은 이제 좀 체크하시는군요. 그렇게 돼서 팔레스타인은 예. 그때부터 극렬화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영토들이 다 날라버렸으니까. 그리고 믿을 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렬 테러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그렇죠. 자, 유엔의 중간에 이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멈추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중동전쟁은 56년에 발발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뭐 수에즈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집트 때문에 발발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건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건 이스라엘이랑 논외. 네, 이집트와 영국 프랑스의 문제였는데 예.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뭐 빚더미 앉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겠니 그랬는데 또 이게 뭐 썩어도 준치라고 네. 자존심이 이제 갖다 대리 부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랬더니 또 이집트가 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집트가 전체적으로 박살이 좀 많이 나요.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네. 훈련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집트 가서 이집트 군인들 지금도 거의 약간 군사 통치라 곳곳에 저기 초소 있고 예. 마을마다 군지 다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집트 군인들 만나보면 솔직히 말해도 인간적인 점은 참 가요. 역시. 네. 좀 예. 심지어 경비석에 내가 총에 방아쇠를 걸고 있어요. 관광객 지나가는데 한국 가서 이렇게 방패 같은 걸 들고 기관총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AK에다가 방아쇠를 걸고 있다 이렇게 탁. 와 뭐야? 그러니까 탄창에 총알 안 들었다는 거지. 와 그래도 이게 아니, 우리 사격장 군기 한번 맛보게 해야 돼요 다 와서. PRI. 네 PRI 하고. 아니 그걸 보면은 보통 겁이 누나 정신 나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고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 인간적인 정감이 들더라고. 얘들이 참 아니 이러고 있는 게 인간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게 거기 아니 그니까 거의 우리나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국 같은 데 어떤 애가 월드 총기 사건 미친 났잖아. 건데 진짜 근데 걔들은 너무나 좀 그 참 사람은 좋아 봐요 진짜.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도 더 정겨워 보이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 부두에서 탁 나왔더니 예. 분위기 살벌해요. 막 탄창도 그냥 네. 아니 그냥 부두 경비야. 네. 경찰인데 탄창도 테이프 감아서 쌍탄창 꽂아. 묶어서. 무슨 방금 실전 같다 나. 누가 어느 경찰이 탄창 테이프 감고 다녀. 예. 부두 지키는데. 네. 근데 뭐 모자도 안 쓰고 헬렐레. 입수 보행하고 여기는 그냥. 탄창 꽂고 주머니 꽂고 참 이상한 게 거긴 정겨워 보입니다. 한국 써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한국이나 미국 써보면 저거 뭐 이렇게 눈 도르네 아니 싶잖아요. 거긴 참 정겨워 보여요. 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다르고 디자인 또 희한하게 이집트는요 또 전통이 있잖아. 무기를 디자인 예쁜 것만 써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군요. 또 예쁘게 해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그램 뭐 영화에서 본 총 기가 막힌 것도 꽂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계속 훈련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거에만 좀 신경 쓰는. 그러니까 맨날 깨지지. 어디서 만난 분인데 막 할아버지야 진짜.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근데 권총은 저기 영화에서 저기 주인공이 쓰는 소형 기관단 네. 저번에 딱 꽂고. 여기 말고 저기 봐요 저기.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런 것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좀 살만하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기 그렇게 끝나버리고 예. 이 틈에 이스라엘이 저기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진격해갖고 저기 시나이를 먹어버려. 자, 그러면 2차 중동 전쟁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이렇게 했다 하려고 했다가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이집트가 깨졌다. 예.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수에즈가 이집트에 갔어요. 아, 수에즈는 이집트로 갔다. 이스라엘도 다시 철수했고. 네.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나중에 3차, 4차 중동전. 왜냐면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국가 재정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이 사건으로 나세르가 정말 이집트의 영웅 중의 영웅이 됩니다. 예. 그뿐 아니라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아랍과 이집트,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집트가 통합 국가까지 한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세르가 국제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3차 중동 전쟁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6.1 전쟁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발발 연도를 따지면 이제 67년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단기간에 이 전쟁이 끝났나 봐요. 이 얘기는 어제 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때 공군 얘기 좀 하셨는데 예. 원래는 이집트가 준비를 제일 많이 한 전쟁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이집트는 네, 그리고 좀 약간 오늘 약간 이집트 개그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준비 많이 했어. 아, 준비 이번엔 잘했군요. 국가 재정도 넘쳐갖고 뭐 비행기 소련이 또 막 전격 지원해줘가지고 예, 예, 예. 어마어마하게 군비하고 소련 군사공단이 만 명이 넘게 들어와요. 엄청났고 시리아나 요르단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작전도 같이, 왜냐면 연합국가까지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치면 여기서 치고 이렇게 작전기였다. 왜냐면 옛날 같지만 중구난방 아니고 이길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세르가 어마어마한 저기 용기를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서 전쟁 나면 전 세계 반은 이쪽 편이고 반은 저쪽 편이에요. 난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이 왜 두 쪽으로 갈라지는지 나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간 이상한 요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네. 그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세르도 반은 부담스럽거든요. 또기 반은 미국이고 반은 이쪽은 또 소련이란 말이야. 네.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가 명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당하자고 합니다. 오히려 당하자. 네. 그래서 공군 사령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 당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겠냐? 그랬더니 한 20% 그 정도는 괜찮지. 아, 그 정도는 맞아도 돼. 맞아도 돼. 해. 그런데 20%가 아니라 200%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생각보다 많은 게 아예 끝나버렸어. 아, 그냥 작살이 났군요. 네, 공군이 끝나버렸고.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공군이 끝나면요 시나이 반도에서 예. 죽음이에요. 보병이고 탱크고. 네. 시나이 반도에 공군이 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처럼 대전차 미사일도 없고. 그래서 공군이 일단 첫날 끝나고 그 다음에 2, 3일 동안 이집트군 요새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쪽에서 완전 쓸어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스라엘이 대단했던 게 이집트군이 준비를 많이 해놓고 요새도 해놓고 또 팔레스타인 병사들은 되게 용감히 싸웠는데 이스라엘군이 워낙 세고 무식하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털려서 예. 10만의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전투기들이 와서 사냥을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되니까 이집트가 사실 6일 전쟁을 하지만 3일 만에 전쟁을 포기합니다. 아, 3일 만에 그냥 사실상 끝나버렸다. 나머지 3일은 저기 시리아. 아.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틀은 협상. 예. 실제로 전쟁이 4일. 그러네요.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었던 선빵 맞고 명분 만들자가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냥 쓸려버리는 네. 그런 그림이 나왔다. 그것도 또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긴데 결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좀 그렇게 이긴다면은 이득을 많이 받겠네요. 뭐 영토가 좀 늘어났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수에즈를 점령하게. 아, 수에즈를 네. 먹고 네. 그렇게 돼 수에즈가 폐쇄가 되니까 예. 재정이 흔들려요. 아, 그냥 4차 중동전은 얘가 좀 긴데 예. 그냥 간단하게 교수님 기다리시니까 그럼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저희 채팅창 좀 보고 갈까요? 그래. 네. 4차는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자, 혹시 아니,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자, 이게 그 전체 듀레이션상 요쯤에서 한번 딱 끊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해하시는 거 있었던 게 제가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이집트 허언인가요? 이집트 허세인가요? 이집트는 허세였을까요?
나세르가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세르.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교에서 이기는 기현상이 자꾸. 그러니까 2차 때 완전히 진짜 박살났는데 네.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이집트가 외교적으로 이겼어요. 그 외교적으로 이겼다라는 건 어떤? 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예. 외교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국 프랑스가 옛날의 그 명성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2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랑 소련이 네. 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빠져.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미국이 정말 영국이랑 프랑스를 상대로 전투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돌았을 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결국 중동의 석유니까 예. 영국하고 프랑스 나가. 니네 나와. 소련하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너희 편이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쪽에 아부하려고. 영국이 정말 피눈물 나게 썼죠.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정말 힘 있는 놈이 최고다. 저 그런 거 이거 그다음에 그런 어림없이님은 3차 중동 전쟁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뭐 때문일까요? 일단 쇼킹했고 예?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력에서 넘사벽이 됐다라는 걸 완전히 보여줬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막강함을 좀 볼 수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주변 나라가 다 덤벼도 이스라엘 못 이긴다고 지금 세상이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그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게 1차 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지만 1차 때는 몽고메리 장군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근무해봐서 아는데 네. 일주일이면 끝나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끝날 뻔했지. 이스라엘이 이겼어.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 다음으로 심리학자가 많이 공헌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맞다. 그러니 제가 옛날 공부한 아동 심리학도 다 이스라엘 학자들 거. 아, 뭐 실제로 유태인들 중에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일 유명한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네? 그 사람 원래 어렸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예예. 그런 연구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부터 심리학을 이용해서 선발하고 이런 거에 많이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전투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 군인들을 선발해야 네. 어차피 자원도 많지 않고 그때만 해도 인구수도 훨씬 적었으니까 그런 선발 과정이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였어요. 심리학자들 뽑는 것 자체를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자원들을 군대로 편입을 시킨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네. 그리고 선발한 다음에 훈련할 때도 예. 심리학자들을 투입해서 잘 저기해서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토리비지님이 왜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빡센가요? 라는 대답이 되겠네요. 네네네. 선별 과정서부터 훈련하는 것도 심리학이라는 어떤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좀 네. 체계적인 그림을 만들고. 그렇죠. 심리학을 잘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리학을 잘해야 나라가 부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혹시 국방부에서 보고 계시면 김태현 교수님을 좀 초빙하셔서 조금 더 나은 선진병을 네.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스라엘군도 무적이라지만 얘들도요 전쟁 나면 우는 애 그러겠죠. 많아요. 네. 근데 4차 중동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절박한 상황에도 이겼거든 그 전까지. 샤론이 그 유명한 샤론이 병사들이 공항을 일으켜서 이렇게 도망가고 그 전쟁 공포증에 벌벌 떨고 이런 광경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장한 상태에서 하고 또 이기니까 죽는다고 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패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공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착각한 거야. 우리들은 이렇다.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선빵 맞고 막 흔들리니까 애들 똑같더라는 거지. 막 집어던지고 공황 걸리고 그래서 심리학 중요합니다. 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자리에서 이제 김태훈 교수님이 사관학교에서 또 네. 육군사관학교에 있었습니다. 또 심리학을 그렇죠. 많이 그 강해졌나요? 저 때문에? 예. 이스라엘처럼. 근데 이거는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김태훈 교수님 자체가 오해할 만한 말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군대에서 심리학 하면은 그 정신교육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아, 그런 것도 하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군대에서 적용했던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박종희 캐스터 가운데 있고 네. 박사님이랑 저랑 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네네.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박사님 얘기에만 집중하고 제 얘기는 무시하세요 했어요. 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전투 그 공중전에서 훨씬 예. 더 좋은 성과를 집중력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한 거예요. 아~ 그리고 둘 다 듣는 사람은 통신병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 의경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대 수인이라고 완구됐을 때 무전기를 세 개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대망, 네. 경찰 서망, 그다음에 경찰 청망을 들어야 돼요. 세 개까지 동시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아니 나도 그거 봤어. 네. 우리 사단에서 한번 사단 동원을 하는데 무전병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전시도 아니고 평상시인데도 오다가 꼬여요. 맞아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누구 한 명이 야, 너 이렇게밖에 못해 다다다다 되는 거야. 쟤 누가 데려와. 혼자 한 10배 속도가 나더라고. 그 딱 센터에 앉혔더니 자기가 원래 연대장 전담 무전병이었는데 하는데 와, 혼자서 다 혼자서. 맞아요, 맞아요. 무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맞춰서 병과를 부여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자, 압생트님 남자 셋이 모이니 역시 군대 얘기가 나네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은 조금 그 박사님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중동전쟁은 용키프로 전쟁 이렇게도 불리죠. 네. 예. 근데 4차 중동전은 과정은 빼고 네. 제가 이게 지금 중동 전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부터가 예. 또 중요하다. 예. 일단 이집트가 개과천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대학생은 이집트 군대 안 갔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농부 글도 모르는 애들. 이래서 우리가 진 거다. 왜냐면 이게 병사들이 벌써 기운이 다 빠져서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이 집어넣고 들어오고 예. 그리고 꼭 대학생 똑똑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병사들한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라 이런 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스웨즈호나 방벽 그 모래 물로 뿜고 하는 걸 현장에서 다 지휘관이나 병사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반성을 하는 거지 네.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깨지지 말자. 그래서 이제 훈련도 조직적으로 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스웨즈 시나를 점령하고 스웨즈의 방어선을 하다 보니까 73년 이분 보세요. 지금 48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30년 지났잖아요. 예. 1차 중동전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소년병이 장군이 됐어요. 그렇네요. 일반 사병들은 이제 아들이 군대에 왔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 48년에 팔레스타인에 왔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하고 네. 거기서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된 다음에 태어난 자란 애들이 오는 게 달라요. 더 웃기는 거는 이제 한 4, 50대 된 아버지들이 네. 내가 나가서 죽는 건 괜찮은데 아들은 안 된다. 아들 죽는 건 못 가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그래서 4차 중동전 때 유명한 대령 장군쯤 되면 자기 동생이나 아들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장군들도 아들 한 명씩 다 잃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예비군 체제로 국경을 지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얘들은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이상 동원하면 경제가 떨어져요. 이게 타격 불능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 가는 척 한 3번 했죠. 그러면 이제 움찔움찔하다가 쭉 떨어져 있을 때 안 나오는 거지. 이건 네. 옛날 전쟁 고전이에요. 어. 몽고군 기병이 500명이 와서 성벽에서 한 번씩 공격할 것 같으면 여기는 10만 명이 성벽에 그렇죠. 올라가야 그거, 돼. 그거 지켜야 되니까. 이거 몇 번 하면 자빠지게 되겠죠. 그 틈에 밀었거든. 그 틈에 밀어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이 역대급으로 전사자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피해를 많이 봤군요. 그 네, 바로 거기서 여기서 아까 얘기야. 1차 전쟁에 살아남았 3차까지 싸웠던 사람들의 아들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나요. 충격과 내가 세 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이 땅을 지켰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 어마어마하게 가고 이스라엘이 이때 전쟁에 이거 저기 뭐야 지도부가 정당에다 바뀌어야 돼.
이집트는 참 희한한 게 나세르도 6일 전쟁에 그렇게 패배하고 인기가 더 올라갔어. 이집트는 좀 특이한 나라인 거 아니에요? 예. 4차 중동전 치고 나서도 사다트 끝났었어. 이집트 좋은 나라야. 좀 특이하네요. 이집트가 괜히 모하메드 살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가보면 참 인간적이에요. 이집트에 좀 매력을 느끼시고 거고. 아니 저 우리 가이드가 하는 말인데 예. 저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가면 예. 이집트 병사들은 국경에 있는데 참 인간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잘 살아가는데 네. 이스라엘 국경 딱 들어가면 선글라스 끼고 완전 훈련소 온 건데 우리 여기 훈련소 갔을 때 그 우리 느낌. 선글라스 낀 그거 네, 있잖아요. 보잉 딱 끼고 딱 이러고 거기서 한 번이라도 머뭇거리는 거야. 바로 와. 근데 이집트는 좀 안 그렇고 이집트 매력적인 나라. 아니 내가 오죽하면 방아쇠를 걸고 있는데도 와. 그게 가보시면 정말 네네네네. 아무튼 무슨 이야. 그래서 지도부가 안 쫓겨나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이기긴 했지만 네. 아, 얘들도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얘들도 약점이 노출됐잖아. 그렇죠. 기적적으로 이기긴 했잖아.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도 공멸이다. 쟤들이 우리를 장기전으로 괴롭히면 예. 우리도 이길 수 없다. 답안 나온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이를 떼주고 평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사실 이집트는 4000년 동안 내내 그랬는데요. 이집트 그러니까 시나이를 넘어서 시리아 쪽으로 온 사람은 왕 파라오가 몇 명 없어요. 람세스니 투드모세 이런 애들 몇 명 없거든. 실제로 이집트는 그쪽까지 오면 나중에 일이 더 골치 아팠어. 이집트는 그 나일강유역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요한에서 살자라는 게 되게 강해. 우리 네. 굳이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냥. 그래서 사다 때부터 그걸 바뀌죠. 그리고 괜히 저 미국하고 등지지 말고 네. 소련은 줬는데 무기밖에 안 주더라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소련은 무기 이자까지 다 줘 공짜로 준 줄 알아. 3차, 4차 중동전까지 네. 소련이 무기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짜로 준 줄 아는데 걔들이 이자까지 쳐서 받아갔습니다. 네, 그걸로 돈도 많이 해먹었구나. 네, 사다트 해고로 보면 치사한 놈들이 더 비싸, 원가보다 더 비싸게 받고 얹어서 팔고 이자까지 줘서 받아갔다. 그러니 무기를 사오는 거는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안 되죠. 근데 소련은 무기밖에 줄 게 없대. 네. 비싼 값으로. 그런 다음에 걔네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동자로 돈 주는 누구냐? 미국밖에. 야 역시 미국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미국 돈 받고 경제 부흥하는 게 나아. 그냥 편히 살잖아. 이거 이것 때문에 사실 사다트가 암살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노선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1, 2, 3차는 다 이 상황과 별개로 이스라엘이 좋은 이 그림을 만들었지만. 4차 때는 데미지를 좀 입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조건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았는데. 네. 요게 이제 묘하게 이집트하고 의견이 맞으니까 서로 동맹으로 간 거예요. 적당히 이제 그만하자. 시나이를 주고. 그 지금까지도 안 싸우잖아. 이렇게 되고 나서 레바논 시리아는 내전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요르단은 혼자 남으니까 뭐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긴 그래도 질서가 잡혀서 굴러가는데 뭐 굳이 네. 뭐 이럴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만 남은 거죠. 그럼 아까 정말 1차 때 갑자기 그 본인들의 땅을 잃어버린 팔레스타인은 어디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다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4차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는 적당하게 그냥 뭐 적당히 살자. 그 다른 나라들은 지들끼리 정신없고 그러니까 약간 낙동강 오리알된 그 팔레스타인만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계속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라고 큰 의미에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극렬 테러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예?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저기 하는 거지 팔레스타인은 항상 눈에 빠져.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난민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그만 좀. 네. 그러니까 명분은 뭐 아랍 혹은 이슬람을 위해서지만 사실은 자기 국가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4차 중동전 이후로는 중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막 싸우다가 중동의 어떤 전략적인 이제 국가도 정립이 됐고 예. 전략적인 이제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좀 충격적인 테러들을 하게 되죠. 전에는 그냥 가서 버스에다 집어던지고 예, 예, 예. 사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팔레스타인들은 군대를 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쇼킹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 같은 거 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여론 나빠지고. 네. 근데 이분들 입장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그럼 그게 잘했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떤 상태가 되면 이걸 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서 총기 살인 민간인 무차별 발포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근데 본인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쟤네들이 왜 저걸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 전공이 아니고 교수님 전공이지만 네. 말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당신 그걸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무차별 테러.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거기에 좀 당당해. 니네가 우리 죽이지 않냐. 보복이다. 네.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번 사건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치. 그게 그 지금은 전시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하마스든 네. 뭐 그 파타든 그쪽을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때 네.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들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긴 하지만 굉장히 평화적인 해법에 대한 지지율 역시 되게 높게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죠. 네.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아까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만 하면 한 80년을 계속 이러고 있는 맞아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열쇠 계속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종착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에너지를 계속 충전시키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대가 이제 절망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뭐 좀 이렇게 하고 경제협력하고 그 저기 네오시티를 네오시티 황무지 쪽에 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잘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민 노동자처럼 봐요. 그쪽은 좀 왜냐면 사우디 국민도 지금 일하는 사람, 사우디 가면은 몸 일하는 사람은 사우디 안 하잖아요. 없대. 네.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아랍 국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80년 동안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일 잘하고 꾸준히 할 사람 자원인데. 예.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이들이 이 사회의 동화가 될까? 아니면 옛날 IS처럼 2세대, 3세대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싸우자고 할까? 사실 이런 확률도 좀 높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누구야? 빈라덴도 사우디 예. 재벌집 아들이잖아. 그 사람이 저렇게 될 거라 누가 생각했어? 그러면 지금 상황을 뭔가 이 좀 봉합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네. 온건적으로 해서 예. 직장도 주고 일자리도 네. 풀어주는 게 제일 온건한 아니 이상적 인간이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 가는 길도 험하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여전히 강경 테러가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거부감이 들고 또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럼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사실 이번 일도 온건으로 가려고 하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진짜 아마 여러분 한 1년 정도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평화, 훈풍, 이제 드디어 이런 단어가 되게 많았어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약간의 뭐 이런 그 폭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무드가 이어지니까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이런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그거는 좀 뭔가 평화 무드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인 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설문조사 결과 잠시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나 파타를 지지하는데요. 네. 동시에 되게 싫어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들 먹을 것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레스타인 재정의 상당 부분 유엔 재정 그렇죠. 지원이 네. 그런 옆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뭐 그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지금 이스라엘에 투옥된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한 명 있거든요. 예. 차라리 그 사람을 풀어줘가지고 하마스 쫓아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힐까 잘 모르겠어요. 또 가면 또 뭐 배신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부패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까지 오는데 이제 80년 걸렸어요. 네. 해방 이후로. 엄청 빠른 거예요. 딴 나라 같으면 이거 500년 해도 못하는 그렇죠. 나라도 있고 빨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케이스를 봐도 거의 300년 할 걸 우리가 80년 만에 했어요. 100년 안 되게.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 덕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주변의 나라도 있고 해서 그 덕도 본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주변 나라 덕을 봐도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0년이면 팔레스타인은 몇 년일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은. 300년이 빠른 걸 수도 있어요. 빨라봐야 300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끔 여기 해답이 뭐냐 그러는데 이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해답이 없다는 건 특효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환자가 특효약이 없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뭐 열 내리고 특효약이 없다는 건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뭐 열 나면 열 내리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300년은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계산법으로. 그럼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뭔가 계속 300년이든 500년이든 지나면 그러면 끝이 있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면 뭔가 책임 안 져도 되지 300년 후에. 아, 그때는 어차피 아무도 없을 거야. 아, 그렇죠. 지금 여기 다 아무도 없겠지만. 아,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대중요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중독 문제 자꾸 그 특효약을 찾아요.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예, 뭐 아니면 팔다리 자르면 되냐? 아닙니다. 이건 대중요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저러고 소련도 저러고 뭐 전 세계 사람이 이러면서 이게 결국 대중요법이라 이래요. 잘 마무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게 이스라엘도 상대적으로는 덜하지만 국제정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들도 아마 어느 타이밍에 아 이거 지금 그만하고 싶은데 생각할 텐데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계속 가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지금 40대 50대 세대들이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도 키부츠 안 산다 우리 예비군 싫다 그리고 뭐 전쟁 나면 조사 걔들도 조사해봤더니 전쟁 나면 어떡할 테니까 튄다 싫다 이게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사람은 반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욕구는 항상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편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죠. 물어보면, 어우, 싫어. 나는. 네. 아, 누가 전쟁 중에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터지니까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두세 대는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게 극단론을 이야기할 것 같지. 이거는 대중요법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라도 좀 인내하면서 이걸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난리를 치니 뭐 없어져야 됩니다. 뭐 이해 없애야 됩니다. 죄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더니 뭐 나중에 이슬람 없애야 됩니다. 기독교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는 쟤들 다 죽여야 됩니다. 아니 지금 뭐 댓글에 나오는 여기뿐 제가 이번에 하니까 여기저기 댓글이나 네. 의견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이런 논의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러고 있으니 이 대중요법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좀 거기서 많은 그 화력을 발산하던 분들은 그 이들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냥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요 이슈가 끝나기 전에 마약 이슈로 가셨다가 지금은 라면 이슈로 갔습니다. 즉 그분들은 중동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화제를 찾아다니는 네, 그 약간 불나방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와 거의 모든 분야에 또 이랬다가 만약에 또 어디 가져오면 우와 갑니다. 그게 그냥 모든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보다는 아, 결국에 누구 하나 다 죽이자고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거나 민간인들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좀 자제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뭐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건 간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이런저런 그 물자가 공급이 안 되면 병원의 전력이 끊겨가지고 애들이 지금 아가들이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슨 세력 뭐 다툼 뭐 그런 충돌 이런 것보다 네. 지금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뜯어말려야죠. 그래야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예측해 보는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동 전쟁급의 뭔가 확전이 될 중동 내에서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침공할 나라는 없어요. 정규적으로. 아,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뭐 어떤 그러니까 뭐 테러 그러니까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5차 중동 전쟁이 안 나니까 평화다 이게 아니고 네네네네. 우리가 아는 전쟁 방식은 할 나라들이 없다. 없다. 네, 그러나 사실은 더 나쁜 거지. 어떻게 보면 쏘고. 근데 아무튼 헤즈볼라도 체면상 건드리긴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된다. 요 수위 조절할 것이고 적당하게. 네. 근데 이스라엘도 그냥 뭐 시리아도 공습하고 한 번씩 툭 때리잖아. 우리 힘 있다. 네. 툭툭하고. 예. 지금 뭐 그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조금 지속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 5차 중동 전쟁 정규전 양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사실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언제나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슥 하면 또 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원래 슥 하려고 했는데 네. 푹 하게 되면 저쪽도 푹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부터 전쟁이냐는 건 그렇죠. 경계선이 좀 없지만 그렇죠. 이제 커질 수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오히려 제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여기 다 있단 있죠. 말이에요. 의외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갑자기? 네. 지금 전 세계는 그게 더 걱정이죠. 네. 그러면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던 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런 방식으로 불이 갑자기 붙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발. 미국에서 갑자기 이것과 관련된 테러가 발생했다. 그럼 미국이 개입 안 할 수 없게 없죠. 본토 내에서면 네. 그런 게 훨씬 위험하죠. 아, 네. 또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극단화들 돼가지고 네. 뭐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그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저희가 요 이슈를 쭉 그 되게 다각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편향되지 않은 시선에서 이게 누군가가 없어지고 누가 이기고 이래야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평화롭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안 다치는 선 안에서 요거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거 이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덜 벌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 아마 1, 2, 3, 4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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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